네, 현재 BLE 블루투스 5.0 BLE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AT라는 명령어를 줬었을 때 OK라고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일단은 어플을 제작을 했고,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번 스캔을 합니다. 스캔을 해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데, 확인되는 게 없잖아. 네, 지금 커넥팅을 하고 있고, 네, 보면 여기 커넥티드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해당 내용이 지금 제가 누르는 이 좌표값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자릿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자릿수 때문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제가 딜레이를 좀 작게 줬는데, 생각보다 받는 게좀 상당히 좀 느리게 받는 것 같네요. 아무래도 보도율이 9600이다 보니까 좀 늦고, 다음 이제 받는 걸 해보겠습니다. 1234. 여기 1234가 나오고, ASD 하면 ASD가 나오죠. 아마 한글은 안될것 같긴 한데, 가나라고 한번 넣어봤는데, 네, 한글은 아무래도 받는 게안될것 같습니다. 숫자를 넣어서 해당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거 확인하였습니다.